자, 현재 판매되는 최저가 딜러 직영 실매물을 2만 대씩이나 볼 수 있는 곳이 있다고요? 근데 엔진 오일도 무상으로 교환해 준다고요? 자, 빨리 검색하십시오. 네이버에 썸타다.com 검색을 하시고요. 여러분들의 중고차 구매 저희 썸타다가 함께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썸타 신대표입니다. 수입차 사기 좋은 시즌, 그거는 확실합니다. 왜냐고요? 여러분들 정말 다른 거 아니군요. 홈페이지에 가서 검색만 해보세요. 가격 저렴합니다. 오늘 이 차종을 어떻게 좀 설명드려야 될지, 어떻게 보면 그냥 민트급이에요. 수입 아주 프리미엄 컷 세단인데 5만 키로 되지 않았어요. 5만 키로 아래 18년식. 어떤 차냐면 A6예요. 네, 18년에 4만 키로. 2천만 원 초반대 나왔습니다. 2천만 원 초반대. 가능한가요? 동일한 스펙의 벤츠로 가볼게요. 18년에 5만 키로. 얼마 예상하십니까, 여러분? 피디님 얼마 같아요? 5천? 5천? 에이, 왜냐면 5천은 아니죠. 요즘 좀 싼데. 4천만 원대 나올 거예요. 4천만 원대. 3천만 원 한 중반에서 4천만 원대 왔다 갔다 할 겁니다. A6 2천만 원 초반대. 최고의 스펙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하시죠. 아니 이렇게 싸도 될까 싶을 정도의 오늘은 수입산 세단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그랜저 가격? 네. A6가 그랜저랑 물론 비교가 되는 모델이긴 하지만요. 가격적인 부분에서는 사실 IZ를 비교했을 때 두 배 가격이죠. 근데 오늘 말이 되나 싶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프로필을 들어보시고 내가 굳이 안 사시더라도 괜찮다고 생각이 드시면 좋아요 하나씩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최초 등록 2018년 4월 11일 날, 제 생일이네요. 자, 42,000km 유지 중에 있는 차량이고요. 자, 오일러에서는요, 누유 없이 깔끔한 하체 상태 보여주고 있고, 단순 교환 두 곳 들어갑니다. 우측 펜더, 후드, 본네트, 단순 교환 두 곳 적용된 모델이고요. 차량의 정확한 등급은 A6 3호 TDI 컴포트 등급의 차량입니다. 2,220만 원. 2,220만 원에 18년에 4만 키로 초민트급 차량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외관실내 보여드릴게요. 자, 독삼사 라인업 중에요. 이제 프리미엄급 아우디 A6 지금 준비해서 보여드리고 있고요. 아무럼 다른 차종과 비교를 했을 때 대부분 BMW 벤츠는 후륜구동 기반의 구동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A6는 전륜구동 기반입니다. 그래서 혹여라도 내가 눈길빗길 좀 후륜구동 편안하긴 하지만 조금 꺼려하셨던 분들이라고 하시면 아우디 A6는 전륜구동이라는 점 참고해서 고지를 드리고요. 일단 먼저 전면부 모습 보여주시면요. 이거는 고지를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자꾸 18년입니다. 18년에 4만 키로대 수입차가 이제 2천만 원 초반대 왔다는 것은 사실 정말 좀 큰 의미를 두고 있지 않나 싶어요. 아무렴 얘가 할인을 많이 해도, 아무렴 뭐 단순 교환 들어가도 지금 8년에 4만 5 시리즈 E클래스 여러분들 검색해 보세요. 금액 3천만 원 중반대에서 아마 벤츠 같은 경우에는 4천만 원대까지 나올 겁니다. 그래서 A6가 그들보다 많이 떨어지냐, 그들보다 차가 승차감이 안 좋냐, 그렇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수입차를 가지고 내가 연식 키로수를 무조건 짧은 거 가져가셔야 되는 분들 꼭 있거든요. 그런 분들 보시면 좋아요. 자, 오늘은 검정 색상의 A6고요. 3호 TDI 이제 디젤 연료 사용하는 차량입니다. 이제 전면부에는 이제 LED 헤드램프, 아래쪽에 이렇게 범퍼 스타일도 굉장히 좀 스타일리시하게 올라가져 있죠. 그래서 색상은 뭐 이제 화이트도 좋고 블랙도 좋고 주색도 좋은데 A6는 다 잘 어울려요. 네. 사실 다른 건 몰라도 외관 디자인은 다른 차종들 비해서 꿀리지가 않고요. 그리고 사실 승차감도 꽤 잘 나옵니다. 그래서 A6도 저도 잠깐 타봤는데 연비도 좀 잘 나오고 또 출력도, 토크랑 마력도 괜찮기 때문에 가격 대비 이렇게 좋은 프로필을 가져갈 수 있는 모델 같은 경우에는요, 굉장히 좀 매력적인 구간이지 않을까 싶고 앞쪽에 타이어 잔량 이렇게 50% 이상 한국 타이어. 휠 보여주시면 휠도 기본이 아니고 저 스타일리시하게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제 페이스리프트 거친 마지막 거의 버전이죠. 18년식이면은 그래서
이제 좀 실내를 좀 들어와도 이거 뭐야? 세차 비닐까지도 아직 안 띄워놓으셨네요. 그래서 바뀌면서 사실 아우디는 외관보다는 실내 인포테인먼트가 살짝 좀 바뀌었고 거의 좀 동일하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팝에는 썬루프도 올라가져 있고 이게 물론 아무리 뭐야 쿠션도 있네요. 네, 쿠션 아우디의 쿠션 친절하게 여기 안에 넣어주고 실내 가두신 상태 아주 좋고 그래서 이제 사실 아무래도 이 독삼사의 이름들 있잖아요. 이클 벤츠 A6는 어떻게 보면 좀 잘 나가는 사람들의 표본이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긴 하죠. 그렇지만 지금 또 뭐 더 고가의 차량 뭐 포르쉐도 많고 뭐 워낙 국산차도 잘 나오고 해가지고 많이 좀 이렇게 없어지긴 했지만 사실 정말 이 A6 누군가에게는 좀 드림카. 아마 보시는 분들도 뭐 연령대가 좀 적으신 분들이라고 하시면은 한번 진짜 좀 타보고 싶은 좀 드림카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모델입니다. 그래서 뒤쪽 휠 키스업 깔끔하고요. 타이어 잔해랑은 뒤쪽은 한 30% 정도 남아 있습니다. 자, 후면부 이렇게 모습 보여주시면은요. 확실히 좀 신형의 느낌이 펄펄 나죠. 그래서 뒤쪽에 레이어 램프 쪽 아래쪽에 이렇게 크롬 디자인, 듀얼 이제 머플러까지도 적용되어 있고 후방 센서까지 기본적으로 다 올라갑니다. 전동 트렁크 기본 탑재가 되어 있는 모델이고요. 자, 트렁크 보여주시면 트렁크 공간도 아주 넓고요. 아래쪽에는 스페어 타이어까지도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금액 어떻습니까? 2,220만원 준비를 했는데요. 18년에 4만 키로 뗍니다. 그래서 나는 무조건 수입차 키로수 5만 넘어가면 안 돼. 그리고 연식 좋아야 돼. 하셨던 분들 차량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이어서 실내 옵션 보여드릴게요. 자, 차량에 실내 들어왔습니다. 검정색 인테리어고요. 아주 뭐 주행 거리도 얼마 되지 않아서 뭐 엔진 소음 상태에서부터 실내 현재 지금 컨디션 부분들 정말 좋아요. 예, 정말 좋은 차량입니다. 앞쪽에는 HUD 헤드부터 옵션 기본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고요. 메모리 기능 1단, 2단 포함이 되어 있고 도어 락 잠금 장치 아래쪽에는 윈도우 버튼, 트렁크 버튼 아래쪽에 있습니다. 시트는 기본 전동 시트 적용되어 있고요. 오토 라이트 기능 아래쪽에 있고 핸들 보여주시면 사실 디자인의 핸들 디자인은 아우디가 저는 다른 거 대비해서 제일 낫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해주고 싶은 그런 모델입니다. 자, 상단에는요 이렇게 차량의 선루프도 적용되어 있고요. 위쪽에 이렇게 이 상단의 마감재도 보여주시면은요 아주 검정색으로 고급스럽게 적용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아우디의 전용 블랙박스 빌트인 캠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 모델이고 뒤쪽에는 디스플레이 보여주시면 후방 카메라 다 들어갑니다. 버튼 누르면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가고요. 자, CD 플레이어 그리고 전방 센서 VDC, ISG는 탑재되어 있고요. 양쪽 열선 시트 오토 에어컨 버튼 다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엔진 스타트 버튼서부터 전자 파킹 오토 홀드 기능 아래쪽에는 각종 볼륨 및 공조기 버튼이 들어갑니다. 차키도 두 개. 이게 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정말 짧습니다, 여러분들. 4만 키로대 아우디 A6 2,220만원에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차량 아우디의 A6 함께 했습니다. 2,220만원. 전액 할부 탁송 거래, 비대면 거래, 현장 방문. 다 가능하죠? 예. 네. 전화 주세요. 편하게 전화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선타 진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